메뚜기도 한철, 옥시기도 한철. 잘 여물었죠? 네. 통통하잖아요. 여러분, 옥시기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사투리입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북부 지방에서 옥수수를 옥시기라고 표현을 했었죠. 20분이요? 20분. 옥수수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 폭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이죠. 경기도 가평의 이 농사꾼도 요즘 옥수수 쪄내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네, 지금이 좀 조금 살아있어야 맛있어요. 60년 농사꾼의 찐한 옥수수 이야기를 구수하게 삶아봅니다. 경기도 가평의 마장리 들판입니다. 들판 한복판에 큼지막한 옥수수밭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짱짱한 햇볕을 받으면서 옥수수가 제 수염을 바짝바짝 말리고 있는데요. 이 널찍한 옥수수밭의 주인은 바로 이 사람, 김동구 씨입니다. 동구 씨는 이 밭에 근 10여 년 정성을 들이고 있죠. 대충 이 옥수수밭이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1700, 1500평은 될 거예요. 1500평, 네. 1500평, 1700평 뭐 요쯤. 네, 이게 전부 네. 2700평에 논 빼면 한 1500평은 되죠. 단순히 옥수수 농사만 지으시는 건 아니죠? 이제 가을엔 잣도 하고요. 잣? 네. 이제 옥수수 심고 그러면 꽤 1년 가요. 아, 그러시구나. 주로. 겨울에 그럼, 벌목 조금 하고. 그러면 옥수수하고 잣 농사를 주로 지시는 네. 거죠? 네. 산에서 잣다고. 네. 이런 한 1500평 되는 이 옥수수 밭에서 네. 옥수수를 대략 몇 개 정도 수확할 수 있어요? 여기 한 2만 개 이상 들어갔어요. 2만 개. 네. 씨알이. 네. 그러면 씨알. 이 옥수수 때가 2만 개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2만 개 정도 심어서 어느 정도 수확을 합니까? 2만 개면은 우리가 접당 5만 원 뭐 이렇게 받으니까 한 대에서 한 두세 개씩은 나오나요? 하나씩 나와요. 하나씩밖에 안 네. 나오는구나. 이제 밑에 네. 잘 된 데는 밑에가 조금 이제 요만하게 이제 손님들 서비스용으로 이제 달리는 거 손님들 서비스 드리죠. 삶아서. 아침에 바로 따다가 네. 까가지고 그래서 장작불에 삶는 게 맛있죠. 센 불에서 삶아야. 그래서 손님이 우리가 좀 많이 와요. 단골 손님이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찾아오신 분은 잊지 않고 계속 찾아오시죠. 그 맛을 알고. 네, 그럼 이제 요 밑에 달린 것도 이제 고기가 좀 꽤 많이 나와요. 이제 네. 밑에 달리는 거는 손님들 서비스용으로 다 드리죠. 뭐 아무 손님이 오시면 다 드려요. 그냥 거죠. 그러면 그런 재미로 다 또 서울 분들이 와서 사잡수는 거지 뭐 서비스도 없이 그런 게 뭐 재미가 없죠. 시골 의미가 없잖아요. 수박도 심어서 서비스 드리고 막 그래요. 아, 그렇구나. 억센 옥수수 잎사귀를 털어내면서 잘 익은 옥수수만 골라서 얼른 수확을 해야 합니다. 술렁술렁 아무거나 막 따는 것처럼 보여도 동구 씨는 잘 익은 옥수수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옥수수 농사만 수십 년 졌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잘 여물었죠? 네. 아. 통통하고, 네. 이제, 시험이 마르고 그러면 왜 벌써 이런 건 다 된 거예요. 아. 그게 통통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좀 마르면서. 시험 마르고? 네. 시험이 좀 조금 살아있어야 맛있어요. 시험이 마르면 옥수수가 마른 거예요. 옥수수 마르고. 네. 오히려? 그렇죠. 조금 덜 마른 거? 예, 예. 요 정도면 다 된 거죠. 옥수수는요,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인데요. 암꽃과 숫꽃이 마치 호박꽃처럼 따로 핍니다. 그래서 숫꽃은 이렇게 옥수수 상수마리에 이렇게 피고요. 그리고 암꽃은 옥수수 태 중간에 머리처럼 이렇게 옥수수 수염이라고 그러죠. 이 옥수수 수염이 바로 암꽃입니다. 네, 이 암꽃, 그러니까 옥수수 수염에 앉아서 벌들이
그 꽃가루를 털어내면 수정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수염 뿌리 쪽에 있는 씨방에서 옥수수 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염이 나온 지 20일 내지 27일이 지나면 옥수수가 여물기 시작하는데요. 이 수염 뿌리 끝에 달렸던 옥수수 알이 이렇게 보기 좋게 통통하게 살이 찌면서 여무는 것이죠. 그런데 옥수수 농사를 방해하는 유명한 회방꾼이 있답니다. 봉구씨, 뭐 하나 이렇게 옥수수 심어놓으면 이게 멧돼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는 거 아니야? 멧돼지 그냥 쥐 깔아뭉개죠. 하고 이렇게 탁 분질러서 오소리가 그런 거야? 멧돼지가? 네, 오소리가. 그러면 다 스티게 칠해놓고서 먹는 거죠? 예. 네. 키가 작으니까? 돼지는 그냥 탁 받아버리면 오소리도 좀 있어요? 오소리 옥수수밭에 막 들어오죠? 올해는 용케도 회방꾼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날씨까지 도와줘서 옥수수 농사가 제법 잘 됐습니다. 이제 얼른 수확한 옥수수를 옥수수 찌는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김동구 씨가 옥수수를 쪄서 판매하는 사업장은 바로 요 75번 국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평읍에서 목동으로 넘어가는 노르목곡의 초입에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 되면 가평 북쪽의 명지산 아래 도대리 계곡이나 북배산 아래 조무락골 같은 데로 피서를 가는 손님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이렇게 바쁜 계절이 되면 이웃 사촌은 물론 외지에 나가 있던 아들, 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옥수수 찌는 일에 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옥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밭에서 딴 옥수수를 그 습기가 다 사라지기 전에 바로 까서 펄펄 끓는 물에 삶아야만 옥수수 본래의 맛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20분이요. 10분, 20분. 20분. 네, 김동구 씨네 연인산 옥수수는요, 요 센 장작불에 20분 동안 찌는 것이 맛의 비결입니다. 바로 가마솥으로 들어가지 않는 옥수수는요, 요렇게 비닐봉지에 두 개씩 나란히 담아서 진공포장에 들어갑니다. 진공포장을 해야 이 날것 생 옥수수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저 안에서 쪄져요? 쪄지는 아니요. 건 아니지? 그냥 포장? 포장해서 시팁으로 가서 쪄와요. 찌는 건 다른 데 가서? 네. 옥수수 장목관에 가서. 네. 동구 씨가 올해 옥수수 농사를 위해 이 진공 포장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 본전을 찾으려면 더 열심히 옥수수를 팔아야 합니다. 진공 포장이 끝난 옥수수들은 얼른 장목반으로 옮겨서 별도의 찜 기계에 넣어 쪄서 다시 이 판매 원두막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진공 포장에 신경을 쓰는 동안 옥수수가 다 익었는 모양입니다. 어디 한번 잘 쪄졌는지 볼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맛이 있는지 한번 시식을 해봐야 되겠죠. 마침 판매대 그늘에 단골 손님들이 몇 와 있길래 시식을 권했는데요. 굳이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저 표정만 봐도 옥수수가 맛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른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대에 진열을 하고 손님들한테 판매를 해야 됩니다. 장목반에 보냈던 진공포장 옥수수도
쪄서 다시 판매대로 되돌아왔습니다. 동구 시내 연인산 찐옥수수의 소문을 듣고 고객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단골 고객들도 눈에 띄는데요. 덕분에 동구 씨는 오늘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판매 원두막 뒤편에 있는 텃밭에서도 부지런한 동구 씨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는 농작물들이 여름 떼약볕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때깔 곱게 익어가고 있습니다.